맞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어느 쪽이 코가 막혔나 보세요. 다시 숨을 마시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망울을 막고 오른쪽으로 복부, 가슴, 목, 코의 방향을 통해서 내쉽니다. 마십니다. 닫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마시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마십니다. 닫고 반대로 내쉽니다. 마십니다. 반대로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호흡인데요. 보통 특히 비염의 경우요. 축농증보다 비염은 냉한 기운이 쑥코 안쪽으로 들어가서 폐에서 그 냉기를 이겨내지 못할 때도 비염이 좀더 심해질 수도 있고 축농증도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점액질 있는 부위 아주 피부가 얇은데요. 거기가 아주 미세한 피부라고 보는데 거기를 강하게 자극할 때도 또 축농증이나 비염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 공기의 질이 좀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생기기 그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꽃가루라든지 뭐 이제 계절성 또는 뭐 고양이 털, 저는 고양이요. 고양이가 지나간 자리만 가도 온몸이 부어요. 그리고 막 몸이 간지럽고요. 그리고 고양이 오줌 냄새 맡으면 머리가 막 띵하고 막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아슈람에 길고양이들이 들어와서 아슈람 선생님이, 아슈람 선생님도 똑같이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신데요. 그 고양이 집을 다 지워 주셨거든요. 이 고양이들이 비만 오면 그 명상홀의 데크에 아주 우아하게 걸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탁 봐요. 너는 누구냐? 여긴 내 집인데. 막 약간 이런 톤이죠. 뛰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막 피부나 이런 데 이제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가렵다거나 이런데 다행히 호흡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물의 털 같은 것으로 인해서 또 비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축농증이요. 이제 산소가 뇌로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비염도 이제 막히는 경우가 심해서 코가 답답해지고 하죠. 근데 이제 축농증이 조금 더 심할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뭐 비슷하죠. 50보 100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잡자면 이제 축농증인데 그럴 경우에 뇌 산소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염이 심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턱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숨구멍을 열기 위해서 턱이 좀 길어지고 앞으로 전방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얼굴 모양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염이 없는 아이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수업에도 보면 약한 비염에서부터 심각한 비염까지 거의 한분 정도 거의 다 비염이 조금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분 정도 빼고요. 그래서 얼굴의 변형을 일으키고 골격계통이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 10대 이전에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오게 되면 얼굴 틀 자체가 바뀐다고 전문의 선생님들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나 그 오드리 헵번이나 그때 아주 예뻤던 뭐 비비안 리라든지 이런 분들 뭐그 뭐죠? 섹시한 이렇게 저 마릴린 모노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고시대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막 전쟁 전후 세대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 때 예뻤던 그 영화 배우들이나 잘생긴 영화 배우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뭐라 그러나요? 시골에서 상경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축농증이나 비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시대에는 얼굴이 좀다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공기질이 아주 나쁘니까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미세먼지나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얼굴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호기계통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스크를 잘 씌운다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거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코로 들어가는 숨의 흐름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서 감기도 예방하지만 비염이나 축농증을 좀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골격 자체를 원래 태생 자체로 아름답게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얼굴을 잘 유지하느냐, 아니면 변형되게 턱이 전방으로 나가게 하고 또 길게 아래로 빠지게 함으로써 변형을 일으키느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미지가 중요하진 않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 그룹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타인의 눈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에서 많은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성장된 성인의 경우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특히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코를 푸는 문제예요. 축농증이나 비염일 때 코를 풀때 양쪽으로 이렇게 팽 풀게 되면 그 안쪽으로 압이 높아지면서 그 안쪽에 아주 얇은 표피들이 자극되고 점액질을 그 배출하는 그 부위들이 강하게 자극이 되면서 약간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점액질이 더 많이 생기면서 상처가 나게 되거나 더 지나친 강한 자극 때문에 이제 약간 비정상적인 자극이죠. 이렇게 점액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축농증이나 비염을 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종이를 풀게 되면 이 앞쪽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그 이게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휴지가 코에 닿는 순간 흥 하고 풀고 내쉴 때 먼지가 더 많이 흡입이 되기 때문에 휴지나 물티슈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물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가에 가서 푸는데요. 그때 중요한 건 양쪽으로 이렇게 팽 풀게 되면 안쪽으로 그 약한 부위들이 더 강하게 자극돼서 오히려 축농증 비염을 심하게 하니까 한 손으로 맞고 팽 풀고 그때도 팽 소리가 나게 풀게 되면은 시원한 듯 느껴지지만 더 스크래치가 나면서 더 심하게 점액질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들을 때 위험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팽 푸는 분들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상태고요.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더러워보다는 저 사람 좀 믿지 못하겠다. 저 사람 감정적이야. 저 사람 좀 일관되지 못해. 이렇게 돼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를 막고 숨을 내쉴 때는 아주 고요하게 요 정도요. 지금 소리요. 아이들한테도 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지금 왼손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내쉬면 어떤가요? 울림이 있죠. 그 울림이 절대 작지 않은데 이거를 하고 풀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안쪽으로 자극이 올지 직접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반대도 잡고 반대로 풉니다. 약간 변형의 방법으로 그걸 교육을 하시는데요. 특히 축농증이나 비염이 심한 분들, 지금처럼 냉한 기운이 갑자기 콧구멍으로 전해져서 폐에 좀 무리가 올 정도로 조금 나는 폐가 약하다 하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데요. 세 개의 손가락, 그러니까 엄지를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접고요. 요세 개의 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보시되 두 번째 손은 콧망울을, 가운데 손가락은 코의 측면을,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따라서 코의 측면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닿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손가락의 따뜻한 기운이 콧망울 있는 데부터 이렇게 맞게 되고요.
사람만 콧대가 있는 이유가 사람은 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콧대가 있게 되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콧대가 짧고 콧구멍이 크고요. 추운 지방일수록 콧대가 높고 콧구멍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게 돼요. 그만큼 이 콧대와 콧구멍 있는 이 부위는 내 체온과 직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폐로 들어가는 숨을 연결하는 데 아주 직접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몸 전체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냉하지 않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그리고 손을 바꿔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닫고 반대로 내쉽니다. 마십니다. 닫고 반대로 내쉽니다. 그리고 양쪽 손으로 꼭 콧구멍을 그 눈곱 끼는 데에서부터 콧망울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듯 문질러 보세요.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을 하시되 오늘은 변형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온 진동으로 먼저 점검합니다. 2분 시작합니다. 오른손에 세 개의 손가락으로 오른쪽 코 측면을 맞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왼쪽으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고 왼쪽 콧구멍을 세 개의 손가락으로 맞고 오른쪽으로 복부, 가슴, 목, 코의 길을 따라서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다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왼쪽 코를 막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코의 측면에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자, 그대로 마십니다. 그리고 양쪽 세 개의 손으로 코의 측면을 그대로 잡으시고요. 콧망울을 지그시 누르고 숨이 하복부까지 들어가게 기다립니다. 오른손을 내려서 왼쪽으로 내쉽니다. 보통 왼손은 쓰지 않는데요. 특별히 오늘같이 양쪽 코의 균형을 맞추면서 체온의 조절을 할 때는 잠깐 지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계속 지금 하는 호흡을 해보시면, 지금도 벌써 이미 코의 측면이 좀 따뜻해지면서 들어가는 숨이 좀 안정적으로 따뜻하네 하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하루 종일 좀 자주 해보시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미 코 측면이 따뜻해지면서 와, 편안하다. 숨쉬기가 좋네 하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수다니 팠다 읽어드리는 내내 계속 해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전열의 경. 저마다 이게 17절인데요. 저마다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살며 논쟁하면서 달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안다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비난한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러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그들은 그 이렇듯 다투고 논쟁하며 저 사람은 어리석어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입니까? 만약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고 야비하며 지혜가 뒤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고 야비하며 지혜가 뒤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렇고요, 내가 경험할 때는 이렇고요, 내가 여태껏 살아올 때는 이렇고요, 계속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완벽히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있고, 돕기 위해서 옆에서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거울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것만 아니면 잘할 텐데 좀더 겸허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말로는 존경합니다. 뭐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